동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문법에서 가장 1순위에요. 주어 동사의 그 둘의 관계를. 처음은 수일치를 했고 두 번째는 주어에 맞게 동사를 알맞게 변화시켜 가든지 뭐 그냥 쓰든지고 또이 동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요건 이제 주어에 맞게 변했고요. 빨간색으로 변할래나? 시간 관계에 맞게 이 동사가 바뀌어. 얘를 시제라고 했고, 여기서 시제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가정법이나 조동사까지 등장하는 저세 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시제가 뭔지를 그래도 간단히 알아봤고, 시제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개, 뭐뭐 있었죠? 이 침묵은 싫어. 지난밤,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시점 부사랑 주어 동사가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개가 나오면 접속사 이런 좌우의 시제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제 결정 요소라고 접속사랑 시점 부사. 그리고 12개의 모양을 살펴봤는데, 찢어놨으니까 12개지, 그냥 크게는 몇 개야? 세 가지지. 현재, 과거, 미래. 거기다가 완료 붙이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진행 붙이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완료와 진행을 합치면. 그래서, 아, 얘기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아니, 우리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알고 있는 거 얘기해야지. 미래 완료 진행. 거기는 빈이 꼭 들어간다 그랬지, 빈. 시제일치의 원칙과 예외. 원칙은 두 개였는데. 예외는 참 많았어, 그치? 과거. 과거 하면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했지. 가정법 과거 완료 했을 텐데.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는 대개 12시제를 쓸때 현재랑 과거는 실제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실제 일어난 거야. 그걸 직설법이라고 해. 그다음 가정법은 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직설법, 현재나 직설법, 과거는 동사의 모양과 시점이 일치해. yesterday 그러면 과거 쓰는 거고, now 그러면 현재를 쓰지만, 가정법은 시점과 시제가 안 맞지. 그래서 tomorrow인데도 미래 안 쓰고, 현재 써서 가정법 현재라고 하고, now가 나오면 현재 안 쓰고,
과거 써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yesterday 같은 과거가 나오면 과거 쓰지 않고 과거 완료를 써서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 과거, 과거 완료의 가정법은 접속사 누구 때문에? if. if 안에서는 동사의 모양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거지, 시점이. 그러면 주절에는 누구를 써서 뻥꾼다 그랬어? 조동사.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조동사도 무슨 형 써? 현재형.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 과거 완료는? 조동사 과거에다가 have, pp 쓰는 거라고.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칙. 요렇게 쓰면 가정법 뭐예요? if를 쓰면 가정법이라는 얘기야. 뻥. 제 가정법 뭐야 그럼? 과거고 내용은? 현재 사실이라고. 우측은 그럼 누구 쓴다고? 누구를 가지고 뻥 꾼다고? 여기도 과거니까 조동사.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사실을 가지고 뻥꾸는 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가정법 뭐라고 불러?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야. 주절에는 누구 갖고 뻥꾼다고? 조동사. 해부 PP.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여기는 현재 사실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둘 중 어딘가에는 무슨 사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냐고요? 자, 그럼 엄마 나 오늘 김필 이렇게 잘 풀어줘. 주의할 게 있는데 한국말로 해볼까? 지난밤 언제 사실이야? 지난밤 과거지? 지난밤 비가 오지 않았다라면 면에 해당하는 애 무슨 법이요? 가정법. 자, 그러면 지난밤이라는 과거를 썼어. 그러면 if가 이끌면 가정법 뭐 써야 된다고? 얘 영향받아서 이렇게 써야 돼. 지난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 자, 얘는 잊어버리고, 얘는 잊어버리고, 여긴 잠깐 감어, 신경쓰지 마. 영어 이제 가정법에서 용어를 알아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 if가 이끄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절이라고 부르고요. 조건절이라고 부르고 그에 상응하는 또 좌뻥이면 우뻥이 돼야 되는 이 조동사로 뻥을 꾸는, 여기는 유식한 말로는 이런 조건을 내가 걸었으니까 여기 결과가 와야 되지. 내가 머리숱이 많으면 모델 할 텐데 그럼 결과잖아. 모델하는 결과. 그걸 결과가 돌아온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는 귀결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if를 뭐라고 부르지? 접으로 시작하는데 접속사 있는데 가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이고 접속사 없이 그냥 주어동사 쓰면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잠깐 잊어버리고 여기 이제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주절이야. 그러면 if는 나중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언제 사시려? 지금 땅이 질퍽거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 if절 말고 주절에는 현재 사실이니까 가정법 뭐 써야 돼요? 과거. 가정법 과거일 때 주절에는 조동사 뭐 써야 돼? 과거의 동사. 원형 쓰는 거지 현재 사실이니까. 이해 됐어요? 현재가 나오면 if절은 잠시 후에 설명이 되더라도 현재가 나오는 주절은 가정법. 과거. 그래서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의 원형 쓴다고. 그러면 위에 거 신경 쓰지 말고 if, had, pp, 조동사 과거 원형은 원칙적으로는 문법이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색깔이 같아 달라? 시간이 달리 쓰이면 쓸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해볼게. 지난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땅이 질퍽거리지 않을 텐데 만날 수 있잖아. 다만 뭘 따로따로 써서 시간을 따로따로 써서 가정법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였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런 걸 잘 내는 겁니다. 예문 한번 해볼까요? 나 물티슈 좀. 아, 손이 건조하니까. 교재 92쪽. 교재 92쪽 혼합가정법. if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형광펜. 된은 언제 사실이야? 그때? 써나 과거. 만일 그때 네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had taken 삼각형. 왜 had pp 써서 누구 때문에? then. 과거 시간이 나오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 쓰는 거야. 저 뒤에 now 손으로 가려봐. now가 없었다면 would be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손 떼봐. 누가 있어? now는 언제 사시려? now 형광펜. 그때 내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 지금 곤경에 처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거라고. now가 없었다면 would have been이 돼야 되겠지. 이게 됐습니까? 다음. 그 밑에 if 동그라미. that plane. 여러분 내가 this하고 that 얘기했지. that은 시간으로 따지면 어떤 시간이랬어? 과거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저 비행기를 탔었더라면 이런 거야. had caught 삼각형.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저 뒤에 now 손으로 가려봐.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손 떼봐. now 형광펜. 지금 죽었었을 텐데 안 죽었잖아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would be가 되는 거라고. 두 줄 더 내려서 if 동그라미. 이제 까만색으로 돼 있으니까 형광펜은 나중에 치세요 여러분이. 자기 학창시절은 언제 사실이야? 과거고. 그래서 had studied 승교.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now 지금 성공했을 텐데 이런 거라고. 이걸 무슨 가정법이라 한다고 다? 마지막 예문. 지난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도로는 오늘 아침에 질퍽거리지는 않았을 텐데 시간이 달리 쓰기 때문에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예.
가정법은 또 다음에 해보기로 하고. 자, 진행 시제 좀 잠깐 살펴볼까요? 기본이 세 개니까 뭔 진행, 뭔 진행, 뭔 진행 있어?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에도 진행이 있어. 최진행이라. 한화 야구 선수 홈런 잡죠. 미안합니다. 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러면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이 비동사만 시간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그럼 비동사 현재 못 쓰면 돼. 현재 진행은 am, 아, is, 안 쓰려고 그랬더니. 그럼 과거 진행은 was, not, 처음에 했잖아. 미래 진행은 will be, ing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 때나 써? 시간에 맞게 써야 돼? 진행형이라고 따로 막 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행형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갖고 만든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이거 뭐야?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 거잖아. 그러면 동사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 주는데 얘 해석 어떻게 하죠? 진행형 뭐하는? 잉이다. 얘네들은 이 비동사가 이다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뭐하는? 잉이다. 우리는 뭐하는? 중이다. 그러는 게. 그러면 나는 달리는 중이다. 쟤는 노는 중이다. 싸우는 중이다. 이런 달리다 싸우다 이런 건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일까? 움직이는 동작일까? 동작이지. 거꾸로 얘기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움직이지 않는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 주는 애들은 진행 불가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80조. 11번.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 얘네들은 주로 동작을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사 자체에 계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감정, 심리, 인식, 사고, 존재, 소유. 이게 다 그냥 상태 동사라고 보면 돼. 살펴봅니다. 존재를 나타내들 exist. 그냥 존재하다야. consist in,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야. 이거 진행형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에 보면 salt, 소금은 바다에 있는 중, 존재하는 중.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is existing 안 되고 그냥 exists. 동사 원형에다 s 붙여서 3인칭 단수 현재로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치는 건 여러분이 하면 돼요. 알겠어요? happiness, 행복은 contentment, 만족에 있는 중. 이것도 안 되는 거라고. 다음, believe, doubt, know, remember, think, understand, wish. 이거 뜻 안 불러도 되지, 이 정도는. 이런 거 다 진행 안 됩니다. 그러면 예문 안 살펴봐도 알겠지, 이제. 다음, 감정 심리를 나타내네. dislike, fear, hate, hope, like, love, respect 같은 애들. 4번, 소유, 소속.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contain, 포함하다. have 형광펜. 해부는 가지고 있다일 때만 진행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일 때만.
possess, 소유하다. 거기 예문 보세요. I am having an IBM PC. 나는 IBM 회사의 개인용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중. 이거 안 된다고 그냥 I have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왜 이러니?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 밤. 안 해도 되지, 밤하고 눈. 다시 말하면 해부는 하나만 있지 않다고. 가지고 있다라는 하얀색 해부일 때만, 하얀색 해부일 때만 상태동사일 때만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의 다른 뜻을 갖고 있는 have가 되면 얘네는 된다고. 그럼 이게 이제 상황에 맞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81조.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참고. 위의 동사들도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일시 어쩌고 저쩌고 진행형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건데 첫 번째 예문,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갖는 중이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야. 여기서 오른쪽에 spend의 뜻을 갖고 있다고. 이 have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라고. Are having.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나 supper 저녁 식사 갖는 중이요, 저녁 식사를 먹는 중이요.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진행형이 되고 it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문장, the phone 전화가 늘 rings 울려. when 언제? 내가 having a bath 목욕을 갖는 게 목욕하는 중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을 나타낸다고. 다 맞는 문장이라고. 자, 81조. 무의지적 지각동사인데, 이거 나눠서 설명할게. 내가 이거 기출문제 하면서 하긴 한 것 같은데, feel, look, taste, smell, sound. 무조건 진행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이 뒤에 반드시 형용사 와야 되는데, ly 끝나는 부사는 안 돼요. 형용사가 온다든지 like 플러스 명사가 오면 얘네들은 상태입니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해석하는 요령 feel 느껴지다야. 뭐뭐 하게 뭐뭐처럼 느껴지다. like 뭐뭐처럼이야. look 보이다. oh, 어차피 문법 그냥 하나 해줄게요. 주로 ly로 끝나는 애는 부사인데 이 뒤에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 문법 선택 문제가 되면 반드시 형용사만 가능한 거예요. look 보이다. taste 맛이 나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들리다. 요거일 때만 얘네들은 진행형이 안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로다가 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했을걸 내가? 했을 것 같아. 워크북 28조.
35번 문제. 워크북 28쪽 35번 문제. 2015년 경찰 1차 문제입니다. 한국 사과는 맛이 좋습니다. 일단 테이스트는 뒤에 형용사 써야 되니까 ly로 끝나는 애는 안 되기 때문에 2, 3번 탈락. 그럼 1번 아니면 4번인데 1번은 진행형으로 써버렸고 4번은 그냥 현재형으로만 썼지. 답은 몇 번이라면 4번.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행 못 씁니다. 이렇게 이걸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동사. 다시 교재 81쪽으로 와서 자 이거 지웁니다. 다 썼으면 그냥 아무거나 막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야 돼. 다음 설명하려고 이제 지워야 돼 이거. 이거 목차 잘 보라고 진행이 아니라 우리 수업 딱 진행해 나간 게. 아유 진행하기 이상하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저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노트뿐만 아니라. 자. 다음은 see 보다 hear 듣다 watch 보다 look at 보다 listen to 듣다. 똑같이 보다 듣다 보다 듣다인데 무엇든 차이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무의지야. 주어가 보려고 해서 보고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see 보이다 hear 들리게 된 거야. 들리다. watch look at 보다 listen to 듣다인데 얘네들은 주어가 보려고 해서 보고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야. 이건 지가 하려고 해서 이건 주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이때 무의지가 작용되면 진행형이 안 되고요. 의지가 작용이 되는 얘네들은 무조건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제가 다시 무슨 색깔로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얘네가 의지로 바뀔 수도 있어. 그건 문장을 보고 상황에 맞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려고 해서 본 건지 가만히 있는데 보이고 들린 건지.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딩 때나 중등 때 What are you doing now? 너 뭐 하는 중이야? 어, 음악 듣는 중이야. I am hearing music 이란 표현 들어본 적 있어?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음악 듣는 중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들린 겨? 자기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겨? 그러니까 이걸 쓴 거라고. 진행형으로 가느냐고. I am hearing music 이렇게는 안 한다고. 자, 그러면 예문 볼까요? 81쪽. 첫 번째 예문. We, 아이고, was가 아닌데. We, were요, were. 아이고, 바보 아니야, 유라켄이? 오타요, 오타. 우리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꼭 들으려고 해서 듣는 사람 있나?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라고. 그럼 이거는 의지야, 무의지야? 그래서 진행형이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나는 나무에서 종달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가만히 있는데 보인 거야? 가서 보려고 그런 겨? 가만히 있는데 보인 거지. 종달새 쫓아다니려고 뭐 조류학자요? 그래서 진행형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참고로 내려와 봐. 참고의 네 번째 예문. 그는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있는 중이다. 강의 듣는 건 가만히 있는데 무의지야?
의지야. 그래서 그 문장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맞는 거야. 그때 listen to로 다시 바뀐 거라고. 그 밑에 어차피 루겟이나 워치는 다 진행형 가능한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더 사이트 관광하다야. 그는 서울 관광하는 중이었다. 의지야 무의지야? 관광하는 거 경치 보고 다니는 거는 의지라고. 그럼 저 문장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맞는 거, 진행 가능한 걸.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6번 상태 기타 동사 appear 뭐뭐인 것 같다란 뜻이야. 뭐뭐인 것 같다. differ 다르다. lack 부족하다. resemble 닮다. 내가 제일 싫은 시간이야. 단어 하나씩 부르고 있는 거. seem 뭐뭐인 것 같다. 스탠드 형광펜. 스탠드 형광펜. 설명. 일단 뭐가 달라? 색깔이 다르지. 뜻이 다른 애야. 그런데 둘 다 서 있다요. 주어가 누구? 건물이 서 있는 건 의지야 무의지야? 동작이 아니라 상태라고. 건물이 언덕 위에, 성당 하나가 언덕 위에 서 있어. 자리 잡다, 위치하다. 이건 진행형 안 돼요. 사람이나 동물이 뭐 어디 서 있다, 문에 서 있다, 길가에 서 있다, 밖에 나와 서 있다. 이건 동작의 상태예요, 그럼. 예? 동작이라고. 이건 진행형 가능한 거라고. 됐슈? 다음으로 갑니다. 완료. 무슨 완료? has 나 have plus pp는 아이고 12 시제 할 때 다 했잖아. 현재 완료고 had pp는 will만 했잖아. will have pp는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개라고.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거 12시제할 때 그림 그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라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포인트 개념이라고 했어요? 라인 쭉 걸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셋은 기본적으로 쓰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셋 다. 왜? 말 속에 이미 공통점이 있지 않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그럼 공통점은 완료인데 차이점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의 차이점이지. 그러면 기준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야. 현재 완료는 기준 시간이 그럼 언제야? 현재고, 과거 완료는 과거고, 미래 완료는
그게 문장에 써 있단 말이야. 기준을 주고, 잘 들어? 어떤 기준을 준다고? 기준을 주고 완료를 나타내게끔 쓰는 부사가 있어. 그게 공통으로 들어가게 돼.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미래 완료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단 뭐가 다르다고? 무슨 시간? 기준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봐. 파란색이 있어. 동그라미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들어가면 완료라고 그러는 게 공통 요소야. 그런데 기준이 뭐다? 현재고 이 파란색이 들어가면 무슨 완료 된다? 현재 완료야. has나 have 플러스 pp. 그런데 내가 기준을 현재로 잡을 때 현재는 따로 시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지. 문장에 따로 시간 표시가 없으면 어떤 약속이라 그래서 현재라는 약속이야. 현재라는 약속이라고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81조 그 박스 보여? 박스. 그 박스에 있는 애들이 완료를 쓰는 공통된 애들이야. 이게 들어가면 완료를 쓰는데 현재 완료가 될 때는 그 문장 안에 기준이 뭐가 된다? 현재가 되는데 따로 시간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현재 완료랑 같이 쓰는데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을 잠깐 보면 just는 방금 막 이런 거야. already는 긍정문에서만 씁니다. 이미 벌써란 뜻이고요. yes은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만 쓰는데 의문문에서 쓰이면 이미 벌써고 부정문에서 쓰이면 아직이란 뜻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already 써? 못 써? 못 쓰고 긍정문에다가 yet 이런 거 써? 못 써? 바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ever, never, before, often, sometimes, once, twice, seldom, rarely. seldom, rarely 뭐야? 좀처럼 뭐뭐 않는 이런 거야. once는 한 번, twice는 두 번, 세 번은 three times야. three times. 네 번은 우리 만 번까지 해볼래? four times. 다섯 번은 결론. 뭐가 들어가는 게? 횟. 수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sometimes. 이따금씩 때때로. often. 종종. 아, 재미없다. before. 전에. never. 전혀 뭐뭐 한 적 없는. ever, 전에 뭐뭐 한 적 있는 이런 거야. 자, 예문 봅니다. 첫 번째 예문, walk 뒤에 별표. 첫 번째 예문, walk 뒤에 별표. 따로 시간 표시했다, 안 했다? 따로 시간 표시를 안 하면 기준이 뭐란 얘기야? just 형광펜. 이렇게 따로 시간 표시를 안 하면 기준이 현재인데 just 쓰면 무슨 완료? 그래서 have pp. 그 밑에 started 뒤에 별표. 따로 시간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하고 already 형광펜. 그럼 무슨 완료? 그는 이미 출발했어 이런 거야. 그 밑에 문장 yet 뒤에 별표. 따로 시간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재다. 저 앞에 not 빨간 세로 동그라미. 부정문이기 때문에 yet 형광펜. 그럼 무슨 완료 쓴다고? 나 아직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못했거든 이런 거야. 그 밑에 문장 yet 뒤에 별표. 물음표 빨간색 동그라미 무슨 문장이요? 그러면 그 위에 not이 있는 문장 물음표 있는 문장이 already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야. 그가 벌써 자기 숙제를 했니? has done 이렇게 되는 거고
No, 무슨 문장으로 가는 겨? 아니요, 그는 아직 자기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has not pp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아, 예문 뭐 더 하나 볼까? 82쪽. 아, 81쪽 봐봐. 또 아예 뜻 안 불러줬다고 승질 낼 것 같아. 박스 쳐다봐봐. 뽀뽀라스 시간이지. 얼마 얼마 동안 이런 뜻이야. How long 의문문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게. 생활용 아주 기초적인 걸로 How long으로 묻는 의문문은 for로 대답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했니? 그러면 얼마 동안 했다 이렇게 for로 대답하는 거야. 자, 82쪽 첫 번째는 before 뒤에 별표 따로 시간 표시 안 했고요. ever 형광펜, before 형광펜 둘이 잘, 같이 잘 다녀. 전에 뭐뭐 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전에 UFO를 본 적 있느냐? 그래서 have pp. 그 밑에 허드의 별표. 따로 시간 표시 안 했고요. 네벌 형광펜. 그래서 현재 완료 썼습니다. 그녀를 전혀 만나본 적 없습니다. 3번. For five years 뒤에 별표. 그리고 5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아, 그 예문 하나 더 살펴봅시다. 비교해보기. 여기 봐. 얘 했지. 했으니까 목차에 있을 거 아니야. 명백한 과거 시점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때 have pp 안 된다고 그랬지? had pp도 안 되고. 첫 번째 예문. He just come back home. 따로 시간 표시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면 just 들어가면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쓰는 게 막 집에 왔어고. 그 밑에 just now 형광펜. 얘 뜻 뭐야? 방금 전이라고. 얘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라 과거하고만 꼭 같이 다녀야 돼. 그래서 came은 맞는 거고 have come은 틀린 거라고.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 yesterday 언제 사실이야? 그래서 have pp 쓰면 안 돼. 그래서 finished 과거 썼고 그 밑에 문장 when 나오는 문장 있지? 별 두 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 찍어놨어? 물음표. 왜나고 물음표 형광펜. 자, 이제 물어봅니다. 물음표 있을 때 웬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 언제. 언제는 라인일까 포인트일까? 너 언제 왔어? 라인이야 포인트야? 포인트지.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살았어? 그러면 라인이야 포인트야? 라인. 그래서 how long은 완료랑 다니지만 그냥 when은 현재 완료랑 절대 못 쓰는 애입니다. when이 이끄는 의문문 안에서는 현재 완료 절대 못 씁니다. 의문문이야. when이 이끄는 의문문 안에서는 절대 현재 완료 못 씁니다. when did you meet him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언제 그를 만났어? 이렇게 when did you meet him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시간 플러스 어워드 명백한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못 쓰고 과거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so로 해야 돼. so. 그죠? c의 과거.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 지금부터 파란색을 이야기할 건데 파란색이 들어가면 완료를 쓰는데 기준이 뭘로 바뀌었어? 에? 그럼 무슨 완료가 돼야 돼? 그래서 have pp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을 과거로 잡았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거기 봐봐. 13번 과거 완료. 여기 봐봐. 이거 그대로 써있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박스 그대로 있잖아. 뒤에 before 접속사입니다. 뭐뭐하기 전, when 뭐뭐할 때 다 접속사야. until 뭐뭐할 때까지. 얘네들이 주어 동사를 끌고 왔는데 그 동사가 시제가 뭐일 때 그게 기준을 과거로 잡아줬단 얘기야. 내가 한번 쓸게. 언틸만 돼? 틸도 돼, 그럼. 이 시제를 뭘로 썼을 때? 여기 봐봐. 주어가 과거에 뭐뭐 했, 하기 전, 과거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까지라고 딱 정해놓는 건 기준을 과거로 잡아줬단 얘기야.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과거 완료 쓰는 거야. 예문. 첫 번째면 when 동그라미 came 삼각형 came 언제 사실이요? 써나 과거.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았단 얘기야? 과거 just 형광펜. 그 이제 무슨 완료 써야 돼? 그래서 head pp. 그 밑에 till 동그라미 visited 삼각형 방문한 거 언제 사실이야?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았단 얘기야? 과거. never 형광펜. 그럼 무슨 완료 써야 된다고? 과거 완료. 그 밑에 when 동그라미. broke 삼각형. broke는 뭐의 과거야? break out은 앞에서 됐지만 발발하다야. 그럼 전쟁이 발발한 건 언제 사실이야? for 10 years 형광펜. 전쟁이 발발했을 때 10년간 거기 살고 있어서 그래서 과거 완료 쓰는 거예요. 이 정도 예문만 알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이건 내가 83쪽 14번. 예문 더 안 봐도 돼? 아, 뭐 하나만 다시 해줄게. 8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쳐놨는데 by the time, by the time 형광펜. 여기 한 번만 더 해줄게. 묻는 말에 대답해. 어, 무슨 봄이 흰문하는 것 같아. 묻는 말에 대답해. 화성 사건 네가 했지. 네. 풍삼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라고. 뭘 나타내는 접속사야? 하나씩만 물어볼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해석은 뭐뭐 할 때 쯤이야. 뭐뭐 할 때 쯤. 뭐뭐 할 때 쯤이라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다 현재를 써놨어. 그럼 이건 현재야? 아니야? 이 사람들 큰일 났네. 틀린 건 아닌데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안에 있는 현재는 현재냐고 미래냐고.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안에서는 미래 사실이어도 미래 쓰지 못하고 현재 쓴다고 그랬으니까 시간 접속사 안에 있는 현재는 언제냐고 미래라고. 바이는 완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해. 그러면 얘는 언제 사실이라고? 미래. 그래서 문장 전체의 주절에는 이거 써준 것 같지 않아? 공식이라고. will have pp라고. 공식이요 공식. by the time 현재는 will have pp라고. 얘는 기준을 뭘로 잡았어? 과거로 잡았고 by는 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럼 얘는 공식이 주절에 그럼 무슨 완료 당연히 과거 완료라고. 공식이 공식 저런 거 그냥 딱 알아놓으면 편하다고.
8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바이 더 타임 형광펜 치고 옆에 워즈 삼각형 기준이 뭐야? 과거고 바이는 뭘 나타낸다고? 그래서 주절에는 뭐 썼어? 헤드컴 쓴겨 헤드 피피 과거 완료. 그 밑에 바이 더 타임 옆에 워즈 삼각형 얘도 언제 사실이야? 과거고 주절에는 헤드 피피 쓴겨. 그랬더니 질문하러 온다. 헤드 헤드라는 표현도 있나요? 헤드 헤드 너무하지. 되는겨 앞에 헤드는 과거 완료를 이끌려고 하는 헤드고 뒤에 있는 헤드는 have의 과거분사 가지고 있다의 과거분사 헤드라고. 자, 다음. 83쪽 14번 미래완료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표만 갖고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현재완료 과거완료는 표 갖고 설명이 되거든요. 기준이 뭔지만 알면. 여기 보세요. 이제 기준을 미래로 잡는다. 그럼 기준을 미래로 잡는 대표적인 애는 next 플러스 시간. 그 다음에 when이 뭐야? 무슨 접속사야? 뭐뭐 할 때 시간. if도 만일 뭐뭐라면 조건. 뭘 써놨어요? 그럼 이건 기준이 뭐란 얘기야? 시간이나 조건. 어휴, 정말. 다시 한번 해줄게. 희재일치 예외일 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안에서 미래 내용은 미래 쓰지 않고 거꾸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안에 있는 현재는 언제 사실이냐고. 그래서 기준을 미래로 잡았다는 얘기는 next 플러스 시간이나 when, if, 현재를 쓰면 얘는 기준이 미래입니다. 이런겨. 얘가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나 얼마 동안을 나타내는 법 플러스 기간하고 같이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준은 미래인데 횟수, 기준은 미래인데 얼마 동안이라는 라인. 라인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미래 완료가 되는 겨.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 주는 애들은 will have pp랑 쓰이고 금방 했던 애 by the time 뭐 써야 돼? 시제. 에? 현재 쓰면 공식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바이는 동작에 뭘 나타낸다고? 바이 플러스 그럼 미래 시간이니까 무슨 완료? 미래 완료. 이게 미래 완료랑 같이 쓰는 공식이야. 그 박스에 있는 게 그 얘기야.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그 박스만 봐도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예문. 첫 번째 예문. 바이. 형광펜. 뭘 나타내는 거라고 동작에? Next week 삼각형. 언제 시간이라고? 여기 봐. 바이 플러스. 미래 시간은 누구랑 같이 다닌다고? Will have PP. 그 밑에 if 빨간 세로 동그라미 visits 삼각형 모양은 무슨 형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if 플러스 현재는 기준이 언제라고? 미래. 만일 그가 LA를 다시 방문한다면 저 뒤에 three times 형광펜 몇 번? 그럼 지금까지는 몇 번 갔어? 두 번. 다시 가면 세 번 가는 거. 그게 미래 완료 쓰는 거. will have PP. 여기 있잖아. 만일 다시 LA를 간다면 현재형을 썼지만 기준은 미래라고. 그리고 세 번이라는 횟수. 미래 완료. 됐슈? 네? 세 번째 M은 저 뒤에 next month 밑줄. 언제? 기준을 뭘로 잡았어? 예? 네? 미래. For 20 years 형광펜. 출판봐. Next 시간. For plus 기간. 20년 동안. 미래 완료. 다음 달쯤이면 20년 동안 여기 살고 있게 될 거라고. 그래서 will have PP. 그 밑에 by the time 형광펜. 컴 삼각형. 칠판 보시죠. 자꾸 확인시켜. By the time 현재형. 그래도 내용은 미래고 by는 동작에. 그래서 뭐 썼어? will have PP 쓰는 거라고. 이게 미래 완료라고. 요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쓰는 기본적인 틀이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쓰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게 그냥 다른 책하고 틀린 게 뭐냐면 서브노트처럼 돼 있는 거야, 영어. 그래서 칠판에다 또 재구성해서 자꾸 써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노트 정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만 골라서 쓰라고. 자, 84쪽. 요게 15번이 네 번째야. 거기는 기본 틀이야. 꼭이라고 그랬어? 현재 완료와 꼭 같이 쓰는 표현.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애들은 무조건 현재 완료랑 같이 쓴다고 보면 돼. 그게 첫 번째 박스 안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ever since부터 볼까요? 제가 써놓고 할게요. 얘가 해석을 해보면 라인 개념이 들어. 뭐뭐 이래로 여기다 재밌게 읽어봐. 뭐뭐 이래로 쭉 이런 뜻이야. 그러면 라인이 형성됐는데 잘 들으세요.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다 돼. 전치사로 쓰면 명사가 오는데 명백한 과거. 그럼 언제부터란 얘기야? 과거 이래로 쭉 하면 언제까지요? 과거서부터 쭉 하면 언제까지냐고. 지금까지. 그게 현재 완료라고. 그래서 현재 완료랑 꼭 같이 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면 뭐와? 주어 동사 오는데 언제부터? 주어가 과거에 동작한 거부터 쭉 이런 겨. 그럼 현재 완료 쓰는 거예요. 예문 16번 봐봐. 신스의 용법. 예문 바로 들어갑니다. He has been ill since last year. since 손으로 가려봐. 그럼 뒤에 뭐만 남아? last는 last 플러스 시간은 반드시 뭐하고만 꼭 같이 다녀야 돼? 과거. 그런데 since 손으로 가리려니까 since를 가리고 last year만 쓰면 현재 완료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냥 작년에만 아팠다. 그럼 was가 돼야 돼. 손 떼봐. 작년부터. 이것도 읽어줘. 작년부터. 쭉! 아팠어. 언제까지? 지금도 아픈 게 그래서 has been 쓴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He has been ill for 2 years. 2년 동안 아팠어. 이것도 되는 거고. 그 밑에 문장.
since 2 years만 갖고 해석해봐. 2년 이래로 쭉 말 돼 안 돼? 2년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2년 이래로 쭉 아팠다 말 돼? 2년 언제부터? 그래서 명백한 과거가 와야 돼. 그래서 since 2 years라는 표현은 틀린 거야. since 2 years ago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문 since 동그라미 was 삼각형 언제 사시려? 내가 태어난 건 과거요. 태어난 이후로 쭉 여기 살고 있어. 지금도 살아 안 살아? 그래서 have lived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since 플러스 과거를 썼어. 그럼 무조건 뭐 쓴다고? 현재 완료를 쓰는데 주어가 누구로 시작한다? 에? is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뭐 한지 얼마 되었다는 거. 뭐뭐 한지 얼마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since 플러스 과거 왔으니까 여기 비동사 뭐 써야 돼? 현재 완료 써야 되니까 has been 맞는 거야. 그런데 요건 누구도 된다? is 현재도 되는 거. 요거만 한해서 여기 봐 설명. 아 얘는 다 나와. 그런데 신스는 뒤에 그대로 남겨놓고 시간이 주어로 쓰이면 얘는 반드시 다시 현재 완료인 have past가 돼. 시간이 흘러왔다 이 이후로 쭉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예문이야. 단 is로 시작할 때는 has been만 되는 게 아니라 is도 되는 거야. is로 시작하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야. 자, 84쪽. 금방 했던 거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삼각형. 주절에 비인칭조. 그게 is야. is이 오면 is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야. since 동그라미. came 삼각형. 내가 서울에 온 지 3년 되었거든. 저 앞에 it 형광펜. 그러면 has been 돼 안 돼? 당연히 has been. 근데 뭐도 돼? is도 돼. 그런데 다시 3년이라는 3 years가 어디로 나서 문장 맨 주어로 왔지. 그때는 반드시 뭐만 가능하다? have past만 가능한 거야. 뜻은 내가 서울 온 지 3년 되었어 이런 뜻이야. 자 위에 박스로 저 위에 박스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봐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주는 애들은 전부 현재 하려고만 꼭 같이 쓰는 애야. since 먼저 설명했고요. so far, up to, now, up to가 뭐뭐까지야? until now, 셋 다 같은 표현이야. 언제까지? so far도 다 지금까지야. 그럼 이 지금까지라는 말 속에는 출발점은 언제란 얘기야? 과거고 뭘 포함한다는 얘기야? 현재. 그래서 현재 하려고 꼭 쓰는 거야. 이거 so far 어휘로도 났습니다. 어휘 혐에도 나왔던 거 so far. 그 다음에 그 밑에 for 전치사인데요. for 대신에 in이나 over, during 써도 됩니다. 내가 칠판에 대놓고 할게. 그 직면으로 보는 거랑 설명 들어가면서 칠판에서 보는 거랑 또 약간 달라. for 뭐도 된다고? 옆에 써있는 past가 언제야? 과거. last는 지난. 요렇게만 하면
무슨 냄새나? 언제 사실 냄새나? 과거, 지난? 과거 냄새나지. 그런데 지난 과거 얼마 동안에 걸쳐. 이게 지난 얼마 동안이야. 지난 얼마 동안. 얘는 현재까지 포함하는 거야. 거기 그대로 써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더 눈에 보기 편하게 노트 필기하라고 내가 다시 한번 써준 거야. 지난 얼마 동안에 걸쳐. 이런 거야. 지금까지도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 디즈 플러스 기간, 요게 현재를 포함하는 얼마 동안이란 뜻이야. 디즈 플러스 기간이 현재를 포함하는 얼마 동안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throughout이 장소를 나타내면 어디 전체에 걸쳐고, 시간을 나타내면 뭐뭐 동안 내내야. 뭐뭐 동안 내내. 히스토리가 뭐야? 역사니까 역사를 통틀어 이런 거야. 역사 동안 내내니까 역사를 통틀어. 역사 그러면 시간상 어떤 냄새가 나? 국사 배웠어? 카르 랑케 이런 말 알아? 그런 학자 알아? 주관적, 객관적, 사실로서의, 기록으로서의. 아니, 그런 거안 배워? 첫 시간에? 그때 우리 동네 사는 형들 랑케 형, 카르 형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면 현재도 역사야 아니야? 현재도 역사라고. 그럼 역사는 과거, 현재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그러면 현재와랑 꼭 같이 쓰고 독해 할때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throughout history야. 누구나 뻔히 하는 얘기를 써줄 때 throughout history 이렇게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인간은 개와 함께 친하게 지내왔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먹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응? 이런 게 현재 완료랑 꼭 같이 다니는 거야. 그 밑에 예문 소파 형광펜 우리말로 뭐라고? 나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 왔어.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만 했다 그러면 혼나 나한테 알았어?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 만 이게 돼야 돼 이게? 그 밑에 문장 리브드 언제 사실이야? 그런데 옆에 for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에 걸쳐 그러면 지금도 포함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현재 완료랑 꼭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장은 맞아 틀려? 틀리고 뭘로 해야 돼? have lived가 돼야 돼. 공식이요. 다음 여기 일단 여기 봐봐. 접속사 뭐 썼어? when이나. 그러면 접속사 썼다는 얘기는 시제 결정 요소가 되지. 기준을 뭘로 잡았어? 그런데 긍정형 부정형 뭐 있어? 원래대로 해석하면 과거의 주어가 동사했을 때 동사하기 전에 이런 시간 이런 거리 못했거든.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5분도 기다리지 않았어. 그러면 5분이든 6분이든 기다린 게 먼저요? 만난 게 먼저요? 기다린 게 먼저지.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요령이 구문이야. 채 A도 못해서 B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83조. 83쪽 정중앙에 손가락이 하나 보일게요. 거기 불과 A도 하기 전에 B 했다 있지? 예?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 거기 그대로 써있잖아, 위에? 공식? 예? 예문. I had not gone a mile. 나는 1마일도 가지 못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지치기도 전에. 즉 뭐야? 채 1마일도 못 가서 지치고 말았다. 저질 체력이었다. 이런 거지. before 동그라미. felt 삼각형. not 빨간 세로 동그라미. had pp 형광펜. 이렇게 쓰는 거야. 큰 번호 몇 번이요? 4번? 4회. 6번인가? 5번까지 한겨? 이제 6번 할 차례잖아.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가 3. 꼭 현재완료 쓰는 애 4. 예? 5. 이제 몇 번? 6번 할 겨. 아니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노트 정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이건 4요? 이건 5요? 큰, 아, 몰라. 이거 그냥, 대충 뭐, 숫자는 상관없어. 번호 안 맞으면 5-1, 5-2, 이렇게 하면 되니까 4. 자, 여섯 번째는, A 하자마자 B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 자 그러면 의미부터 A 하자마자 B 했다 일어나자마자 밥 먹었다 아유 돼지 아니야 아무튼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A가 먼저지 그래 자 했다 언제 사실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A는 과거보다 더 언제야 이전이지 A 하자마자 B 했다니까 B가 과거니까 그럼 A는 뭘로 써야 돼 이렇게 써야 원칙이야. 헤드 PP 하자마자 과거 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거야. 83쪽 그대로 펴놓으면 돼. 근데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야. 그게 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제 as soon as 얘가 뭐뭐 하자마자 A 하자마자 B 했다. 자, B가 과거야. 그럼 원칙적으로 A는 언제 사실이어야 되냐고. 이렇게 써야 되지. A 하자마자 B 했다. 그런데 as soon as가 이끄는 접속사 안에서는 과거의 흐름일 때 아무리 우리말로는 A가 먼저 일어났다 할지라도 had PP 못 씁니다. 둘 다 똑같이 과거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게 as라는 표현이야. as는 똑같이 쓰세요. 이런 거야. soon, 빠르기를. 의미와 상관없이. 그래서 A 하자마자 B 했다. 얘는 had PP 표현은 무조건 틀린 게. 그 예문 먼저 하나 합니다. 내가 1마일도 채 못 가서 지치고 말았다. 위에 보면 as soon as 보여? he. So, me, he ran away. As soon as 봤냐고 밑줄 쳐놓은 거. So 삼각형. 날 보자마자 ran 삼각형. 도망갔다.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So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봐. Had seen. Had plus pp, seen. 된다, 안 된다? 빨간색으로 X. 못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와 문법을 늘리면 as soon as랑 똑같은 표현
생각나는 대로 두 개만 얘기해봐, 더. 어, 그렇지. 더 모으면 또? The instant. 이거 그렇지. 아이고, 잘하는데? 거기 있잖여. 나 공간 때문에 안 쓸게요. 썼었네, 결국은. 생긴 건 품사가 뭐 같아? 더가 있으니까? 명사 같지만 얘네 접속사. 그러니까 빈칸한 성으로 나올 거야, 아마. 얘 나올 가능성 되게 높아. 접속사 자리에 더 모먼트를 쓸 줄 알아야 돼. 하자마자. 그리고 LY로 끝나면 원래 품사 뭐야? 부사지. 얘네가 다 즉각, 즉시 이런 거야. 그럼 생긴 모양은 품사 뭐 같아? 부사 같지만 얘네도 뭘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야. 다 같은 표현이야. A 하자마자 B 했다. 자, 이해됐냐고. 잠깐 저거 접고, 그럼 A 하자마자 B 했다.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먼저 일어났지만 둘 다 과거 썼지. 여기 not 있어 없어? 그럼 원래 not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근데 이거 부정을 해석했어. 채 A도 못해서 B 했다. 긍정을 했어. 채 1마일도 못 가서 지치고 말았다. 그래도 1마일 정도는 간 거잖아. 긍정적으로 갔지. 여기 봐. 이제 not 긍정이야 부정이야? 어? 아니 그냥 not 생긴 모양 not 부정이지. 그리고 부정어가 왔는데 when하고 before하고 같이 다녔지. 이걸 안 지은 이유가 있어. 얘도 A 하자마자 B 했다로 바뀔 거라고. 다만 얘만 근데 금방 not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에? 부정어 중에 생긴 건 부정어 같진 않지만 부정어가 있어. 부사로 거의 뭐뭐 않는 누구냐면 hardly, scarcely 짝꿍은 when, before고 얘는 앞에는 had, bp 뒤에는 과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A 하자마자 B 했다. A 하자마자 B 했다라고. 하들리, 스케어슬리의 본래 뜻 뭐라고? 거의 뭐 맞는 부정어야. 아, 그러고 보면 영어는 부정어 쓰고 when, before 쓰고 기준 과거 잡으면 had, pp가 구문이 많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중에 채 A도 못해서 B 했다도 여기서 지운 거 뭐만 바꿔놨어? not을 하들리, 스케어슬리만 바꿔놓은 거라고. 시간 거리 빼고. 단 이건 헤드 PP 써야 돼. A 하자마자 B 했다. 이때 똑같은 표현 중에 하나가 hardly, scarcely가 어디로 나와? 자, 얘 뜻 뭐라고? 거의 뭐뭐? 긍정형, 부정형? LY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뭐야? 부정의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T 나오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주어 헤드?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지. 그걸 뭐라고 불러? 도, 치라고 불러? 아니, 뭐라고 불러? 그래서 의문문 어순에 도, 치, 헤드 먼저 쓰고 주어 PP. when이야, before야 똑같이 쓰는 게 다 A 하자마자 B 했다. 예문 8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손가락 봐봐. 봤어? 위에서 세 번째 줄 손가락? 거기서 세 줄 더 내려면 he had
헤드 삼각형, 하들리 스케어슬리 동그라미, 씬 삼각형, 하들리 스케어슬리의 짝꿍 누구라고? When before 동그라미, 렌 삼각형, 시제 뭐 썼다고? 날 보자마자 도망갔다. 이때 그 밑에 문장, 하들리 스케어슬리가 어디로 나온다? 문장 맨 앞으로 나오면 뭐부터 쓴다? 헤드, 주어, PP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도치, 의무문어순의 도치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짝꿍이 바뀌어. 자, 다시 hardly scarcely 짝꿍은 누구라고? When before. 자, 이제 무슨 색깔로 가? 무슨 급? 비교급 짝꿍은 누구야? 얘도 A 하자마자 B 했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노순어는 when이나 before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노순어 짝꿍은 then이야. 파란 애들은 파란 애들. 여기 다시 설명. 이때 노순어도 어디로 나온다? 문장 맨. 역시 도치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A 하자마자 B 했다. 이런 거야. 이것도 내년에 한번 나올 것 같아. 옛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 중에 어떤 한 표현이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책에 있는 예문 한번 더 확인하고요. 8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손가락 바로 밑에 예문 헤드 삼각형 씬 삼각형 노스너 동그라미 근데 다 밑줄 해놨어 내가 된 동그라미 렌 삼각형. 이때 밑에 문장은 노순어가 어디로 나왔다? 문장 맨 앞으로 나오면 뭐부터 쓴다? 헤드부터 쓴다고. 자, 책에 있는 예문 한번 더 쓸까요? 그냥 넘어가고 기출문제로 갈까? 안 써도 되지, 책에 있는 예문 한번 더. 똑같은 거 되면, 아니요. 그래도 해볼까나? 208쪽. 교재 208쪽 맨 위에 봤어? 예, 네, 그거 예문 더 쓰실 분은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해볼까요? 워크북 보러 갈까? 24쪽 워크북 24쪽 10번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소년이 잠들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집에 왔다. The boy had 헤드 삼각형 왜 안 했어? 아니요, 안 했다고 우리야. 노스너 형광펜. 어쩜 변함없니, 그지? 응? Fallen 삼각형. Then 형광펜. 케임 삼각형. 답 몇 번? 1번이 답이요. 또 나와라, 이 형, 그냥.
예문 더 안 봐도 되겠어, 그거? 예? 지금 보면 자를 풀 텐데. 되게 잘 풀어, 그러면. 자,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에이 하자마자 비했다까지 한겨. 만큼 했어, 만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겨.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음 이어서 할게요.